우리의 그림, 붓과 먹으로 우리 산수를 그립니다. 오늘의 그림, 서울에 있는 삼각산, 북한산을 쳐다보며 오늘도 서울에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림을 그리며 즐기는 방법, 그중 하나, 자연이 있는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앵플레인에어, 현장 스케치. 현장 스케치를 하며 그림 그리는 맛과 멋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저로서도 그림은 그릴 때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즐거움을 마음껏 느끼는 방법, 현장 스케치가 그 으뜸이고, 그리고 본인이 그린 그림, 여럿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또 하나의 즐거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 그림 그리며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들은 많습니다. 특히 현장 스케치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기쁨, 그리고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나의 그림을 서로 이야기하며 나눌 수 있는, 온라인 상에서 그것을 공유하는, 그것으로 얻어지는 기쁨은 또한 화가의 자부심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그림, 그 기쁨을 맛보고자 마치 현장에서 스케치하듯 큰 화면에 원하는 사진을 띄워놓고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스케치와 그리고 색칠하기, Ink and Wash. 우리의 그림은 수묵 담채화. 누구나 쉽게 그림을 접할 수 있는 우리의 그림, 오늘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선을 긋기에 최적화된 붓, 붓을 사용하여 선을 긋고 또 그어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는 선 긋기,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 붓의 모양에 따라 그 결과물의 차이가 크게 보여집니다. 스케치를 하며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선을 그어갑니다. 그림의 결과는 스케치의 결과.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선을 긋고 또 긋습니다. 우리의 그림은 노파구의 그림. 그림을 그릴 때 잘못 그어진 선, 그것을 되돌릴 수 없어 우리의 그림 스케치 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자유롭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림은 서양과 달라 옛 그림 선배들이 그림 그리기 방법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바위는 바위 그리기 방법, 나무는 나무 그리기 방법, 그 방법들을 모아 모아 그림을 즐길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림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우리의 그림 이러한 이론의 근거를 잠깐 살펴보면 그림 그리기 어렵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준법, 점여법 등등의 단어들을 이해하고 그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북한산, 삼각산이라 불리우는 인수봉, 백운대, 망경대, 바위산을 그리며 눈에 보이는 선과 선들을 빠짐없이 종이에 채워 넣습니다. 몇 번의 반복과 약간의 훈련을 거치면 이러한 과정 어렵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으로 선을 긋는 과정, 스케치, 여러분도 직접 해보시면 그림을 그리며 화가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 화가는 그림을 그리며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여러 순간들이 있습니다. 화가는 빈 종이 위에 선을 채워갈 때 그 선들이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것이 화가가 붓을 드는 이유, 행복을 찾는 순간입니다.